안녕하세요. 루지의 재래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라늄 가을 분갈이입니다. 드디어 분갈이를 시작했어요. 먼저 엑스칼리버 분갈이를 시작했는데요. 지난번 파인 카페에서 2만원에 구입한 그 아이예요. 구입한 아이들 모두 잘 자라고 있나요? 오늘 분갈이 흙은요, 첫 번째 거목산업의 최고급 분갈이 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쓰고 있는 신기토를 거목산업의 최고급 분갈이 흙과 1대1로 섞었어요. 그리고 굼벵이 분변토를 10% 더 추가했습니다. 영양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거목산업사의 최고급 분갈이 흙만 쓰려고 했는데요. 물 빠짐이 너무 심해서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신기토를 반반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딱이더라고요. 아이들도 껐덕껐덕거리지도 않고요. 적당히 수분도 머금고 있고요. 그러면 엑스칼리버를 좀 봐줘야겠죠? 뿌리 상태는 적당히 잔뿌리도 많이 났고요. 상태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네요. 생각보다 토분이 좀 작아서 나중에 다시 맞는 토분으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엑스칼리버가 자기 미모를 제대로 발산하네요. 이번에 분갈이 하면서 남아있는 흙까지 모두 다 탈탈 털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갖고 있는 흙하고 따로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흙에 잘 맞도록 흙을 잘 털어서 다시 분갈이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분갈이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분갈이 흙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만 샘플로 먼저 분갈이를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화분 속에 있는 분갈이 흙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아이들 몇 개만 분갈이하고요. 또 다른 아이들은 윗부분만 살짝 걷어내서 복토해 주는 방법으로 분갈이를 할 그럴 계획이에요. 뭐 하다가 조금 더안 좋은 아이가 있으면 또 분갈이 해주면 되죠, 뭐. 지난번에 제가 갖고 있는 아이가 무덤으로 죽은 줄도 모르고 계속 데리고 있었다가 실방송하면서 죽은 걸 알았잖아요. 미리 보험으로 이 아이를 데려다 놓지 않았으면 많이 섭섭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2만 원 주고 이런 아이를 구입하기 힘들거든요. 아마 그때 구입하셨던 분들은 땡 잡으신 거예요. 저도 물론이고요. 자, 엑스칼리버를 토분에 분갈이 했는데요. 한미모 하죠. 이번에 분갈이 할 아이는 블랙맘마인데요. 꼬리 완전 거지 꼬리예요. 그래도 목숨 잘 붙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힘든 여름을 잘 이겨냈네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어요. 근데요, 이 아이 분갈이를 제가 초보 때 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초보지만요. 분갈이 흙을 얼마나 단단하게 눌렀던지 벽돌이에요, 벽돌. 그래도 뿌리들이 여기저기로 잘 뻗어서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여름을 잘 이겨낸 것 같아요. 그리고 흙 상태를 보면 너무 상태가 좋아요.
괜히 분갈이를 한다고 이 아이를 화분에서 벗겼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어차피 벗겼으니까 화분을 한 단계 아랫단계로 더 작은 화분으로 분갈이할 예정이에요. 어차피 가지도 부러져서 사이즈가 좀 작은 아이가 됐거든요. 그리고 몸체에 비해서 사실 화분이 너무 컸어요. 욕심에 화분을 큰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작은 한 단계 아랫단계로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뿌리를 보시면 아주 건강하게 굵은 뿌리와 잔뿌리가 고루 잘 나 있어요. 생각보다 블랙맘마 아이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 얼굴이 나왔네. 가지가 부러져서 그런지 한 단계 작은 화분에 분갈이를 했더니 그래도 미모가 조금 살아나네요. 사실 지난번에는 아이의 몸체보다 화분이 조금 컸었거든요. 그래도 고집을 부려서 그 화분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여름날 때 많이 후회를 했답니다. 사실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화분을 크게 써도 되는데 오히려 화분을 줄이고 있네요. 그래도 뭐 이 아이는 제가 엉덩이로 깔반져서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작은 화분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뿌리 상태가 워낙 좋아서 뿌리를 하나도 건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심하게 두들기고 있습니다. 뿌리 속으로 흙이 잘 스며들도록요. 왜 이렇게 두들기냐고 그러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두들겨 패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블랙맘마 자기 옷을 제대로 찾아입은 것 같네요. 이제서야. 진작 이 화분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레이비드벨. 이 아이는요 거의 뭐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뼈만 남았었는데 새 입이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엑스칼리버는 그냥 갔는데 말이죠. 지금 보시면 제가 나머지 흙을 막 후벼 파고 있는데요. 저번에 얼마나 아이들이 껐덕껐덕거리는 게 싫었으면 얼마나 꽉꽉 눌렀는지 밑에서 완전히 벽돌처럼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틈으로 잔뿌리를 잘 뻗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있더라고요. 물론 흙 상태도 매우 좋은 상태로 있고요. 이번에 사실 거목산업의 분갈이 흙을 제가 처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받았던 느낌은 이거는 거의 폴라이트만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실험삼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껐덕껐덕 놀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신기토와 1대1로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껐덕거리지도 않고 제가 원하는 분갈이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말이죠, 성격이 조금 거시기한 것 같아요. 조금만 이상하면 다시 빼서 다시 심어야 되지, 다시 심지 않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들어야 분갈이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불사조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차피 분갈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 마음에 들게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하는 거 이쁘게 해주면 좋잖아요. 어쨌든 이 아이는 제 마음에 쏙 들게 분갈이 사이즈도 잘 맞게 했고요. 그 다음에 흙이 처음 경험하는 흙이라 조금은 약간 노르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1대1로 섞어서 쓰니까 그래도 자리는 잘 잡고 있더라고요. 조금 흔들리는 거는 지지대를 대주면 되죠, 뭐. 그리고 이 아이는 AY 패션 매직인데요. 이 아이가 저한테 세 개가 있어요. 근데요, 이 세 아이 모두가 아주 건강하게 잘 여름을 이겨냈답니다. 사실 화분 속이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여름을 잘 견뎠는지도 궁금해서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근데요, 화분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화분의 흙 상태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뿌리가 전반적으로 잔뿌리와 굵은 뿌리가 아주 잘 나 있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화분의 분갈이 흙이 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동안 이 아이가 양분도 다 빨아먹고 했을 텐데 봄에 해서 그런가? 참 신기했습니다. 뿌리 상태도 굉장히 건강하죠? 아, 만족합니다. 이 아이도 화분을 한 단계 아래로 해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잘 몰라서 화분을 좀 크게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참 애를 먹었어요. 물 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화분을 한 단계 아래 거로 해주려고 하는데요. 남들은 가을에 화분을 한 단계 키워준다는데 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 역시 화분을 한 단계 아래 거로 해줬더니 조금 균형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동안 몸에 맞지 않는 화분을 해줘서 조금 거시기 했어요.
이 아이는 제가 갖고 있는 AI 패션 매직 중에 가장 작은 아이예요. 이 아이도 화분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제가 처음 봄 때 분갈이해준 아이라 얼마나 눌러댔는지 화분의 분갈이 여기 너무 단단하게 돼 있네요. 분리가 안 돼요.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 초보분들 계시면 너무 꽉 누르지 마세요. 저와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답니다. 아셨죠? 역시 화분에 나무늘기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또 흡입하고 있습니다. 힘이 장사인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화분의 흙 상태는 매우 좋았고요. 뿌리 상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밑으로는 많이 안 뻗고요. 윗부분에 뿌리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너무 단단하게 눌러놨더니 물 빠짐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의 반쯤 윗부분만 뿌리가 이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발달이 안 된 것보다는 좋네요. 나름 결론을 내리자면요. 힘든 여름에 물주기가 굉장히 성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주기는 제가 좀 한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화분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10cm 화분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즈의 이 아이의 그 품명은 1호예요. 1호, 2호, 3호가 있는데요. 제가 2호까지만 쓰고 3호는 잘 안 써요. 사실 3호는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중형 정도 큰 아이들은 2호를 쓰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1호를 썼는데요. 지금 진열장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은 전부 1호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HS 버시라는 아이인데요. 조이중님의 파종이에요. 꽃이 벚꽃을 닮았다 해서 HS 버스로 했는데요. 저도 산모기를 데려와서 처음 꽃을 봤는데요. 그렇게 풍성한 꽃은 못 봤어요. 올 가을에는 풍성하게 꽃을 피워줄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단단하게 눌러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화분에서 분리시키기가. 혹시 이 아이들이 그 무덥고 힘든 여름을 단단한 흙 때문에 이겨낸 게 아닐까요? 돌같이 단단한 분갈이 흙을 뚫고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애지간해서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저의 가설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어쨌든 분갈이를 하려고 모두 아이들을 털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뿌리들이 아주 건강했어요. 잔뿌리와 굵은 뿌리들이 고루 잘 발달이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가 힘들었을 법도 한데 뿌리가 저렇게 건강해서 잘 여름을 이겨낸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산모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아이인데요. 사실 이 아이는 소형종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요. 때로는 새로 구입하는 아이들 중에 작은 아이가 왔다고 타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기 전에 그 아이가 소형종인지 중형종인지 대형종인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건강한 뿌리를 확인했으니까요. 또 잘 분갈이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봄에는 연탄가리식으로 분갈이했기 때문에 가을에는 꼭 흙을 다 털어내서 제 흙으로 분갈이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깔끔하게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속이 시원해요, 사실. 오텐시의 심포니아라는 아이입니다. 여름 힘들 때 예쁜 자라님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그런 아이인데요. 역시 건강하게 잘 있네요. 시들은 잎은 하나씩 다 따주고요. 굳이 분갈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아이를 풀 보내서 제가 갖고 있는 화분으로 분갈이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냥 패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뿌리를 보면요, 굉장히 굵은 뿌리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흙에서 자란 아이예요. 자, 이번 아이는요, 이번에 제가 안동에 갔을 때 조이숙 고모님께서 핑크 판도라 하나를 주셨는데요. 그동안 어느 정도 저희 집 환경에 익숙해졌다 생각이 들어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아, 세상에. 잔뿌리로 돼 있다 보니까 괜히 분갈이를 해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둘걸 그랬어요. 아, 참, 그냥 둘걸. 뭐 할 수 없죠, 뭐. 어차피 분갈이한 거 어떡하겠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최대한 건들면 안 돼요. 한 곳에 보관을 하면서 절대 건들거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뿌리가 약해서 움직이면 다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은 거의 한 곳에 보관을 하게 되면 손끝도 대질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답니다. 무관심이 최고예요. 분갈이를 한 후에 쟤처럼 저렇게 끄떡끄떡거리는 거를 제가 상당히 보기 힘들어 하거든요. 할 수 없이 지지대를 하나 대줘야 될 것 같아요. 끄떡끄떡거린다고 제가 자꾸 만지면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꽂을대 하나 딱 꼽아놓고요. 나몰라라 하고 기다릴 예정이에요.
벤브릿지인데요. 사실 분갈이를 이제 안 해줘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 아이는 조금 분갈이 흙 자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화분 속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문제가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역시 분갈이 할 때 흙을 얼마나 다져놨는지 거의 돌덩어리 수준이에요. 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란 거 아닐까요, 혹시? 보셨죠? 분갈이 흙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제라늄 처음 키우시는 그런 분이 보신다면 절대 저처럼 단단하게 꽉꽉 누르지 마세요. 저처럼 저런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뿌리는 아주 건강하게 잘 발달이 돼 있었답니다. 그게 다 꽉꽉 눌러서 된 거 아닐까요? 제가 분갈이 할 때 자주 쓰는 도구인데요. 다들 아시죠? 빵에 버터 바를 때 쓰는 버터 칼입니다. 아, 저게 하나 있었는데요. 분갈이 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또 흙 섞을 때도 굉장히 좋고요. 이 아이는 화원에서 데려온 아이인데요. 역시 지피산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남아있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찢어준 것 같아요. 저거를 찢어주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뿌리가 내려서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보통 뿌리가 내리면 그 부분을 가위로 오려주거나 하는데요. 이 아이는 다행히 가위로 좀 오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식을 한 것 같아요. 지피산목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분갈이 하려고 화분에서 여러 번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뿌리들이 상당히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이쁜 꽃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이는 송겨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번 여름에 무름으로 보내신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잘 여름을 버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아이의 화분 속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또 잎 자체도 조금 뭔가 이상해 보이고 해서 분갈이에서 뿌리를 좀 확인하고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송겨울 역시 화분을 좀 크게 썼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작은 1호 화분으로 바꿔줄 거예요. 보통 10cm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뿌리를 살펴봤는데요. 역시 뿌리는 괜찮았어요. 오늘은 신기하게도 모든 아이들이 뿌리 상태가 매우 좋더라고요. 굵은 뿌리로 저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었고요. 이 아이는 꽃두레에서 흙으로 삽목한 그런 아이예요. 봄에 분갈이 했을 때 연탄갈이 하지 말고 흙을 좀 털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줘서 조금 찜찜했거든요. 이참에 흙은 다 털어내고요. 제 흙으로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분갈이를 마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긴 시간 분갈이하는 영상을 여러분 모두 보셨는데요. 많이 지루하셨죠? 루시에가 어떻게 분갈이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번 분갈이에서 조금 달랐던 점은 분갈이 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목산업의 최고급 분갈이 흙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던 신기토가 1대1로 같이 섞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군뱅이 분변토가 10%가 더 섞였습니다. 거목산업의 최고급 분갈이 흙이 섞인 게 전부예요. 아마 그 부분은 물빠짐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이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편한 밤 되세요.